안녕하세요. 주노티인시와 오토데스크가 함께하는 자동화 설계 및 산업기계를 위한 전장 설계 솔루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노티인시의 김태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전기 설계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전기 설계 업무를 진행하고 계셨다면 오늘 세미나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미나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미나를 들으시는 중이라도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중간중간 채팅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션 발표 후 Q&A 시간을 통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기 설계를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제가 이어서 발표할 텐데요. 그동안 전기 설계 분야에서 어떻게 설계 작업을 하고 계셨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주노티인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노티인시는 2003년부터 약 20년 동안에 걸쳐 축적한 기계 제조 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표준 환경 구축 서비스와 설계 표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다양한 시스템 컨설팅을 통해 고객사의 환경에 맞는 업무 표준화 구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교육, 실시간 기술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전문화시키기 위해 개편된 홈페이지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툴을 사용하더라도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전문화되어 있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설계 업무 환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설계 업무를 돌아볼 때 지난 30년간의 설계 환경은 드래프트로 시작해 2D 베이스 환경을 지나 3D 도입으로 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2D와 3D CAD 툴로 인해 설계가 체계적으로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면서 이로 인해 설계 도면에 대한 질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는 기구 설계 분야에 대해 한정되며 전기 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20년 전의 설계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설계 패턴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이미 표준화된 규격을 맞춰 도면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의 전기 설계 중 대부분은 단순히 2D CAD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듯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의지하면서 도면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항상 비슷한 오류나 실수가 반복되고 있으며 설계자 스스로가 설계한 스타일이 규격에 맞는지에 대한 확신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완성 장비를 납품해 보니 제품은 좋으나 설계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럽, 북미 등 권역별 국제 규격이 제정화되어 각 권역별로 채택한 규격에 따라서 전기 설계가 표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전기 설계는 대부분 하나의 파일에 수십 장의 도면을 배치하고 눈으로 변경 사항을 추적하면서 관리하다 보니 여전히 유사한 오류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오토캐드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오토캐드는 1982년 최초로 개발되어 현재 2021 버전까지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2D 베이스로 각각 제공하던 20여 가지의 설계 툴을 2018년 하나로 합쳐진 원 오토캐드라는 전문 설계 툴셋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현재 기간제 라이선스로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기계, 건축, 전기 설계, 배관 설계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 설계 툴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각자의 업무 환경에 맞춘 전문 설계 툴셋을 활용하고
함께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전기설계 전문 툴셋인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호 TNC 김유석 대리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사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진행을 맡게 된 준호 TNC 기술팀 김효석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원캐드의 전문화 툴셋 중에서 저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이라는 툴셋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배경입니다. 1984년도에 머신빌더사가 내부 사용을 위해서 오토캐드를 자동화하는 리셉을 개발을 하였고요. 1988년도에 머신빌더사로부터 VIA 디벨로먼트사가 분리 신설이 되었고 서드파티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성장을 하였으며 2003년 3월에 오토데스크에서 VIA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의 소유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10월 오토데스크에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2004 버전을 출시를 하였고요. 이후 최신 버전 및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2021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은 오토캐드를 기반 베이스로 이제 전장 전문 툴이 추가가 되었고요. 전기 문서라든지 전기 스키매틱 설계, 전기 제어 설계 기능이 추가된 오토캐드 제품입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사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는 방법과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괄적 기호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설치하면 국제 규격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IEC, JIC 등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는 총 40만 개 이상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들 간 공통된 구성요소 심볼 및 규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아이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손쉽게 용도별로 구성 요소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와이어 번호 기능입니다. 기존의 오토캐드로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여 와이어가 추가됐거나 또는 중간에 도면 몇 장이 빠지게 되면 작업자가 수정된 와이어 번호로 체반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수기로 수정을 진행하다 보니 누락된 와이어 번호가 있다거나 또는 중복된 와이어 번호로 체반되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와이어 번호 기능을 통해서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의해 자동으로 체반이 이루어집니다. 설계 변경에도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와이어 번호를 체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코일 및 접점 상호 참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릴레이 코일과 접점이 사용되었을 때 릴레이 코일을 상위 구성 요소로 릴레이 코일의 접점을 하위 구성 요소로 상호 참조 관계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위 구성 요소를 삽입할 경우에는 하위 접점에 대한 테이블도 자동으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도면에 구성 요소인 접점을 추가하고 접점 상호 참조 기능을 부여하면 접점 테이블이 실시간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기존의 오토캐드로 작업할 경우에는 하위 구성 요소가 삭제됐거나 또는 접점이 추가된 경우에 변경사항에 대해 수기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PLC 입출력 도면 작성입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설치하면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PLC의 제조업체별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고 다섯 가지의 그래픽 스타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통해서 테이블 스타일로 PLC 입출력 도면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별도의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테이블 스타일의 PLC를 작성을 해보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도면은 그래픽 스타일로 작성한 PLC 인풋, 아웃풋 예시 도면입니다. 간단하게 옵션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 선택을 해주시면 PLC 도면이 작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 패널 배치 도면 작성 부분입니다. 기존의 오토캐드로 설계를 진행할 때에는 패널 도면과 스키매틱 도면과의 링크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패널 레이아웃 도면 작성을 안 하시는 업체가 많을 텐데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는 패널 레이아웃 도면과
케미틱 도면에 사용된 구성 요소가 서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 기능을 통해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사용된 구성 요소가 스키매틱 도면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도 기능 시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곽 형상의 구성 요소는 일렉트리컬을 설치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분들은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원하는 구성 요소를 쉽고 빠르게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고서 부분입니다. 구조도 보고서는 16가지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패널 보고서는 7가지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리컬에서는 프로젝트의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가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보고서를 이제 기존 CAD처럼 뭐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보고서 양식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구성 요소의 스펙 또는 수량과 같이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해 빠르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보고서가 있다면 간단한 사전 세팅을 통해 여러 스타일의 보고서를 한 번에 추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도면 파일로 추출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외부 파일인 엑셀 파일로도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점으로 PDF 하이퍼링크 기능입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PDF로 변환을 하면 하이퍼링크 속성이 추가가 되는데요. PDF 파일을 통해 와이어 신호라든지 구성 요소들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어를 클릭을 하면 네, 뭐 신호 코드라든지 소스 대상 와이어로 추적이 완료가 되고요. 구성 요소를 선택하게 되면 구성 요소의 위치로 추적을 해줍니다. 또한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한 이제 하위 접점들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하위 접점 구성 요소의 위치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AutoCAD 일렉트리컬에 대해 간단한 이점 소개를 마치고 실제로 일렉트리컬을 실행해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능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AutoCAD 일렉트리컬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화면인데요. CAD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UI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토캐드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일렉트리컬에는 프로젝트 관리자라는 메뉴가 좌측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전장 도면의 경우에는 수십 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리자를 통해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관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프로젝트 하나를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는 이제 수십 장의 도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도면을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 하단의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도면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원하는 도면은 더블클릭으로 바로 실행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도면에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적인 와이어 작업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CAD에서는 라인 명령어를 이용해서 와이어를 작성을 하실 텐데요. 라인 작성이 완료가 되면 분기점에는 도트라는 블록 파일을 불러와서 배치를 하셨을 겁니다. 일렉트리컬에서는 원하는 간격을 설정을 하고 원하는 구역을 선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와이어가 작성이 됩니다. 또한 분기점 부분에는 도트가 자동으로 삽입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몇 가지 와이어를 일단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와이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삭제가 이루어지고 분기점의 도트까지도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빈 공간에 와이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추가 기능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해주시면 단일 와이어가 하나씩 추가가 되고요. 또한 AutoCAD처럼 라인 그리듯이 와이어를 작성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와이어 작성이 완료되면 구성 요소도 한번 삽입을 해볼 건데요. 일렉트리컬을 설치를 하면 이제 국제 규격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IEC 국제 규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콘으로 제공되어 있는 릴레이 접점에서 릴레이 코일을 하나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구성 요소를 삽입하고 싶은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와이어가 자동으로 트림이 되고 그 사이에 구성 요소가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디스크립션을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핀으로 디스크립션을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자주 사용하는 디스크립션 값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속성 값을 넣어 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체 라이브러리 쪽도 확인을 해볼게요. 스펙을 지정을 할 건데요. 현재 필터 값은 AB사의 타입피에 125AC라는 규격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AB 전체에 대한 제조업체의 라이브러리를 보고 싶다면 검색을 통해서 전체 라이브러리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를 찾기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스펙이 있다면 즐겨찾기를 해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즐겨찾기에 추가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 스펙이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핀 번호도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이 완료되면 태그 값이라든지 핀 번호, 그리고 아까 제가 넣었던 디스크립션 값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릴레이 코일은 이제 상위 구성 요소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하위 접점 테이블도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위 접점 구성 요소를 넣고 실제로 요 접점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와이어에 구성 요소를 추가를 할 거고요. 릴레이에 NO 접점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구성 요소는 요 릴레이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라든지 핀 번호 그리고 그 상위 구성 요소의 태그 값이 따라오는 것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네요. 부여가 완료가 되면 접점 테이블이 자동으로 접점에 대한 위치 레퍼런스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 하위 구성 요소에는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위 구성 요소의 레퍼런스 정보는 다 다시 F 영역에 있다고 나와 있네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아예 F 영역에 릴레이 콜이 있다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도면이기 때문에 뭐 바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도면에 하위 접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도면에 한번 구성 요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되어 있는 와이어에 동일하게 NO 접점을 추가를 할 거고요.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주고, 이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상위 릴레이 코일은 요 속성 값을 가지는 릴레이다 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디스크립션이라든지 핀 번호가 따라오게 되고, 삽입이 완료가 되면, 하위 구성 요소에는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가 포함되게 됩니다. 현재 레퍼런스 정보를 확인해 보니 100번 시트의 4F 영역에 상위 구성 요소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추적이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인데요. 실제로 이 하위 구성 요소를 클릭을 해 보면 상위 구성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그와 연관되어 있는 접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상위 구성 요소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한 이 접점 테이블도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와이어 작업이랑 구성 요소 삽입이 완료되었으니 와이어 번호도 한번 채번해 볼 건데요. 해당 도면에서 채번하지는 않고 작업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도면에 한번 와이어 번호를 채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면에서 와이어 번호를 채번을 할 거고요. 와이어 번호는 이 도면만 채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1번부터 와이어 번호만 채번을 할 거고, 해당 도면만 와이어 번호 채번을 하였습니다. 그럼 사전 규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와이어 번호가 채번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접점 테이블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또는 하위 구성 요소, 또는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 그리고 자동으로 와이어가 채번되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이제 요 모든 도면들의 정보가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다시 작업하는 도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면에서 한 가지 더 확인을 시켜드릴 건데요. 자동 채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인데, 표절한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도면의 경우에서 이제 수십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표절안이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일일이 도면을 하나씩 열어서 일반 CAD에서는 작업을 하셨을 텐데요. 일렉트리컬에서는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변경 사항을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명이 오토데스크라고 나와 있는데 주노 TNC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해당 그 변경된 사항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도면을 하나씩 열면서 수정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에서 주노 TNC로 표제란의 내용이 수정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뭐 하나씩 도면을 열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변경 사항을 바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LC 쪽 도면도 확인을 할 건데요. 네 번째 이점이었죠. PLC도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이빈 도면에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리컬을 설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체별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래픽 스타일로 1번부터 5번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번부터 9번까지의 스타일은 별도의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스타일을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테이블 스타일을 좀 자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6번에는 테이블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스타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C 카드를 삽입할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해주시고, 나머지 간격값들을 설정을 한 다음 백번호와 슬롯번호는 임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설정이 완료되면 이렇게 테이블 스타일로 PLC 카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디스크립션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립션도 하나씩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디스크립션 속성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예시로 그냥 슬롯이라는 디스크립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PLC 도면에서도 와이어 번호까지 한번 채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번호를 채번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어 작성을 하고 부속 요소를 삽입을 할 건데요. 빈 공간에 일단 와이어를 두 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LC 카드와 방금 제가 만든 두 개의 와이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와이어를 다 연결은 안할 거고요. 일부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작성이 완료되었으니 구성 요소도 한번 삽입을 할 건데요. 다중 삽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터미널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범위를 설정을 해주고, 위치 코드는 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삽입이 되도록 설정을 하였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순차적인 터미널이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릴레이 코일이라는 구성 요소도 삽입을 해볼 건데요. 전부 다 삽입은 안 하고 몇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제조업체 스펙은 지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중 삽입 기능을 통해서 스위치는 모든 와이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체 스펙은 따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와이어 번호를 채번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기능이 있습니다. 요 릴레이라는 코일이 하나로 일렬로 정렬이 돼야 된다 하실 때에는 정렬 기능을 통해서 바로 그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기준을 하나 잡아주고 나머지 구성 요소를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정렬이 돼서 일렬로 배치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 번호를 채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도면만 이제 순차적으로 채번을 할 거고요.
얘는 100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면만 와이어 번호를 채번을 하였고요. 채번이 완료되면 아까와는 좀 차이가 있죠. PLC 도면에서는 PLC 구성요소에 사용된 어드레스 주소가 와이어 번호로 채번이 되도록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옵션 값을 통해서 일반 와이어 번호로 100번부터 순차적으로 채번이 되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설계자분들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맞는 옵션을 선택해서 와이어 번호를 채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이점이었던 패널 도면 쪽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캡처 도면입니다. 추적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실제로 이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사용된 외곽 구성 요소가 스키매틱 도면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버튼은 이제 유형에서 샵 버튼은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사용된 유형이고요. 키는 페어런치라고 해서 이제 상위 구성 요소고 스키매틱 도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서 검색을 해보니 스키매틱 도면에 어떻게 구성 요소가 사용되었는지 추적이 가능하고, 반대로 스키매틱 도면에서 만약에 이 검색 기능을 사용한다면 패널 레이아웃 도면이 작성된 경우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추적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고, 다음으로 실제로 한번 외곽 그 구성 요소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빈 공간의 구성 요소를 삽입을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작업 때 진행하였던 이 릴레이 코일을 한번 실제로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스펙은 디스크립션이 릴레이 그리고 데모 테스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태그 값은 100번 시프트의 K1이라는 태그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얘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한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요.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스키매틱 구성 요소에 사용된 그 구성 요소의 목록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항목들은 숨기고요. 제가 아까 추가하였던 K1 태그는 릴레이의 데모 테스트라는 속성을 가지는 이 구성 요소를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하는 위치에 선택을 하고, 옵션 값을 확인해 보면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제조업체 스펙 그리고 태그 값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추적 검색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얘는 예시로 실제로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배치한 이 패널 레이아웃 구성 요소가 스키매틱 도면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진행을 했던 릴레이 코일의 추적을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반대로 스키매틱 도면에 사용된 그 구성 요소가 패널 레이아웃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이점이었던 패널 레이아웃 도면 작성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고서 쪽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고서도 실제로 도면에 하나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도 보고서는 16가지의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양식을 선택을 하면 이제 옵션 값만 선택해 주시면 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냥 배치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시로 제로 명세서를 한번 도면에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고요.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스키매틱 구성 요소에 사용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이 사용자 역값은 다 편의 사항대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도면으로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선택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재료 명세서가 작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얘는 일반 테이블처럼 보이지만 추적 기능이 또 가능합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서 제가 아까 사용했던 릴레이 코일을 추적을 실제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수량이라든지 또는 뭐 스펙 이런 게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해당 요 보고서에 바로 수정 사항이 반영되게 됩니다.
패널 보고서는 7가지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얘는 마찬가지로 옵션 선택을 해주시면 도면상에 배치할 수도 있고 또는 외부 파일인 엑셀로도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보고서 내용도 있는데요. 만약에 구조도 보고서 또는 패널 보고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보고서의 양식이 있다면 미리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이 보고서에 우측에 해당하는 이 보고서를 한 번에 추출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얘는 시간 관계상 일단 요 옵션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DF 하이퍼링크 추가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프로젝트 PDF로 게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 얘를 이제 PDF로 변환을 하게 되면 하이퍼링크 속성이 추가가 되는데요. 얘는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 약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요 데모셋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출을 해 놓았습니다. 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면이 이제 일렉트리컬에서 PDF로 변환한 도면입니다. 실제로 한번 와이어 신호가 어떻게 추적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신호 쪽을 클릭을 하면 해당 와이어 신호가 어디에서 왔는지 바로 추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구성 요소를 클릭을 한다면 그 구성 요소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뭐 접점들의 경우에는 접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접점이 어느 도면에 사용이 되었는지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다 하였고요.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일렉트리컬 2D 제품과 인벤터 3D 제품의 연동을 통해서 하네스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상 자료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다 보니 약간 좀 버벅임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렉트리컬을 실행하였고, 그리고 일렉트리컬 전장 도면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커넥터가 J1, 그리고 K2라는 커넥터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커넥터들끼리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유형별로 커넥터들을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와이어 연결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해당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이제 인벤터에서 하네스 데이터로 가져오기 위해서 인벤터 파일로 내보내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XML 형식,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가 이루어집니다. XML 파일로 내보낸 이 데이터를 인벤터를 실행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세팅해둔 인벤터를 일단 불러왔고요. 현재 케이블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케이블 뷰도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 확인을 할 사항이 있는데요. 각각의 부품들에는 참조 지정자로 다 속성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장 도면에서 보셨던 J1이라든지 또는 K2라는 것이 참조 지정자로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하네스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네스 환경으로 접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아까 내보냈던 XML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불러오게 되면 전기 부품의 데이터들, 추가적으로 모든 와이어의 정보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가 배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라인 형식으로 일단은 배치가 되는데요. 그러면 라우팅 기능을 통해서 이 와이어들을 원하는 와이어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세그먼트 경로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 선택이 완료되면 첫 번째 세그먼트 경로는 여기 있고 마지막 세그먼트 경로는 위쪽에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세그먼트 경로에 따라 와이어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나머지 와이어들은 자동 라우팅 기능을 통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라우팅 기능을 실행해서 라우팅되지 않은 모든 와이어를 선택을 하였고, 배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들이 연결된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와이어들이 라인 형식으로 일단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렌더링 뷰를 통해서 실제 와이어가 연결된 것처럼 실질적인 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라인 형식이었지만 렌더링된 뷰를 통해서 실제 와이어가 연결된 것처럼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AutoCAD 일렉트리컬 소개 및 인벤터 3D 제품과의 연동되는 하메스 영상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utoCAD 일렉트리컬 제품을 통해 전장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저희 주노 TNC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서비스인데요.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6월에 핸즈온 트레이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기 교육이 있는데 내부 스케줄링을 통해 하반기에는 정기 기본 교육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교육으로는 저희 주노 TNC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기본이랑 고급 강좌로 나뉘어져 있으니 사전에 AutoCAD 일렉트리컬을 미리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기술 서비스입니다. 유튜브에 주노 TNC라는 채널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소개해드린 제품인 AutoCAD 일렉트리컬뿐만 아니라 다른 오토데스크 제품에 대해서까지도 솔루션 제공을 위한 다양한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한 기술 지원은 원격 접속을 통해서 빠른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 정기적으로 팁앤테크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부분인데요. 우선 베이직 컨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용자 교육은 이제 주노 TNC 내부 교육장이 있는데 업체에 맞도록 AutoCAD 일렉트리컬 기본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카탈로그 DB 라이브러리 제공이라는 내용은 주노팩 설치를 통해서 이제 일렉트리컬의 외국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국산 라이브러리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구축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시리즈별 규모 및 구성 서비스가 이제 포함이 진행되는데요. 불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정리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업체에 맞도록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로 구축하는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어드밴스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직 컨설팅 서비스 항목이 포함이 되고요. 재설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부터 다시 진행을 할게요. 어드밴스 컨설팅 서비스인데요. 기본적으로 베이직 컨설팅 서비스 항목이 포함이 되고요. 추가로 재설계 작업도 이루어지는데요. 기존의 범용 CAD로 설계된 도면을 AutoCAD 일렉트리컬 도면으로 재설계를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업체에 맞는 템플릿이라든지 스타일,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회로 형식이 있다면 이러한 회로들을 블록화를 시킨 다음에 회로 라이브러리까지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비용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업팀 최인중 이사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노 TNC 최인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장 설계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연계한 비용 절감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반도체 정밀화 장비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매년 지불해야 하는 라이선스 유지보수 비용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설계용 컴퓨터 지출을 또는 그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한 차내 전산망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좀더 효율적인 설계 데이터 관리 및 랜섬웨어 같은 사내 보안 대응 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 과제를
소프트웨어 부분은 기존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과 PDN 구축을 통한 사내 네트워크 공항 교체, 그리고 전장 설계 표준화와 기구 설계의 UN 표준화 설계 프로젝트를 연계하면서 결과적으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50%의 자금 지원으로 인프라 개선 및 하드웨어 교체를 절감했으며, 매년 지불해오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과 설계 표준화 비용 개선을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일본계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본사에서는 다소 CAD와 지멘스 PLM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 지사에서는 본사와 협업이 좋진 않아서 독자 운영으로 설계 데이터 관리를 위한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 본사의 시스템 구성 적용 시 과도한 비용 발생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고, 지사의 비용 사용 시 절감 방안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자사 설계 툴인 다소 3CAD와 오토데스크의 인벤터 3CAD 데이터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PDM을 선정하였으며, 기존의 레가시 설계 데이터 통합 관리와 랜섬웨어 같은 보안에도 대비가 필요했고, 최종적으로 오토데스크 PDM, 그리고 전문 스토리지, DLP 보안 솔루션으로 구축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자부담 비용도 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토데스크의 통합된 PDM 구축으로 오토데스크 3D CAD 데이터와 다스토어의 3D CAD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전문화된 스토리 솔루션을 통한 DLP 보안으로 기술 유출 방지를 대비했으며 최종 자사 투자 비용을 50% 절감하는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존의 PDM을 사용하고 있지만 무료 베이직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BOM 생성이 안 되고 울트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ERP와 연동된 기준 자세 정보를 구축하면서 전장 설계 표준화 구축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추가로 앞에서 사례와 다르게 정부 지원 사업부터는 50%의 지원금과 그리고 지역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15%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사 부담금을 35% 구축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우선 지원 사업 목록에 여러 가지 사업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의 제조업 대상인 신규 구축과 고도화는 다들 알고 계시는 네 가지 분야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의 계약은 비정원, 테크노파크, 공급기업, 수요 기업 4자 협약의 구조입니다. 중간에 대중소상생명이라는 사업은 이 4자 협약 주체 중에서도 정부에 해당하는 비정원과 테크노파크 역할을 대기업이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협력사라면 스마트 공장 사업 신청을 비정원이 아닌 삼성전자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특화 사업을 보실 텐데요. 만약에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솔루션이 필요한 제조기업이 있고 이 회사에 적용할 솔루션을 별도의 특정 없이 공정 업계 여러 군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업이 네 군데에서 모여서 공동 구매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상의 스마트 공정 사업의 도입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 네개 이상의 공동체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은 생산 현장 자동화인 MES 사업을
카테고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공급 기업 중 독자 솔루션이 없는 기업이 특정 로봇 시스템을 사다가 공급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구성의 제약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예 로봇 시스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공급 기업으로 수입이 될수 있게 되면서 좀더 효과적인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으로 금년에도 별도 사업으로 분야로 분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를 통한 도입 사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스마트 공장을 제안하면서 고객들분들이 우리 회사는 대상의 기업인지 또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준호TNC 최은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5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준호TNC 김태형 과장입니다. 질문 사항이 들어와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실제 부품 크기에 맞춰서 3차원으로 표시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김효석 엔지니어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하네스 구현하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벤트의 튜빙 및 케이블링 기능 모듈에는 어떻게든 일렉트리컬처럼 실천의 3D 모델 라이브러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용 기업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 모델이 있다면 추가 등록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로크웰의 스위치류 또는 기타 부품은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스텝이나 또는 IGES 등의 3D 호환 포맷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등록만 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것이 따로 없다면 기존 도면에 모델링 해놓으신 부품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채팅창에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육성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적인 검증이나 시뮬레이션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전자회로의 경우처럼 보드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컴포넌트의 배치 위치가 사전 정의되는 회로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 전기, 계장, 전장의 경우 정형화가 어렵기 때문에 회로 검증과 시뮬레이션은 어렵습니다. 플랜트 분야 등에서 계장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탭과 같은 전력 시스템 검증 및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일렉트리컬의 사용 환경과 다르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안내를 주시기도, 그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중에 일렉트리컬 외에 준호에서 인벤터 고급 과정 교육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교육에 대한 답변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기본 교육 과정만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일단 작성이 되어 있고요. 고급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홈페이지에 강좌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 추후에 제가 이제 커리큘럼이랑 내용, 이런 것들이 정리가 완료되면 고급 과정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인벤터 쪽 고급과의 그 교육 과정은 유상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 교육 과정은 내부 저희 준호TNC 교육장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호TNC 홈페이지에 오시면 교육 일정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든 발표가 끝났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세미나 종료 후 설문조사도 참여해 주시면 그리고 또한 추가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방문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서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웨비나를 진행한 자료 영상과 저희 엔지니어께서 진행해 주신 데모 시뮬레이션 영상 등은 저희 홈페이지나 준호 TN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더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추후에 그 영상을 정리하여서 메일로도 한번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은 끝났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